여러분의 쇼. 귀엽게. 네, 아니고요. 여러분들 일근이 누르도록 됩니다. 자, 오늘은 BMX링이고요. 펫바이크처럼 패턴이. 자, 보시면은, 자, 펫바이크하고 똑같은 유산들을 보시면 이렇게 홀이 좌우로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레인이라는 캐나다에 있는 이 바이크 스포크 칼콜레이터 쓸 거고요. 생각하기에 기존 쓰던 프로휠 빌더에서 계산기가 사실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아, 이열 측정할 때 림 줄차를 준비해 주세요. 중력을 이용합니다. 림의 밸브 구멍부터 내려와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 끼우시고요. 스테빌, 밸브 홀을 기준으로 먼저 림 내경부터 측정을 합니다. 스테비, 스포크와 니프를 준비해서 반대로 끼워주세요. 반대로 끼운 스포크 니프를 림 스포크 구멍 안으로 넣어줍니다. 마커펜을 사용해서 튀어나온 니프를 칠합니다. 이제 전부 칠했다면 빼줍니다. 버니어스 캘리퍼스를 사용해서 칠해지지 않는 부분 길이를 측정합니다. 3.5mm 측정이 되었습니다. 림 두께를 포함해서 니플 머리까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ERD는 3.5mm 두 개의 니플들의 측정 값인 7mm를 림 내경에 더해주시면 됩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휠 제작에 필요한 ERD 값이 측정되었습니다. Effective rim diameter. 이제 허브 모터 엑슬 너비 측정을 시작합니다. 단단한 종이를 잘라서 측정하거나 휠 트루잉 스탠드를 사용해서 너비를 측정하면 됩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허브 너비는 100mm입니다. 됐습니다. Number of spokes. 스포크 레이싱 패턴. 143mm. Non drive side flange diameter. Drive side flange diameter. 143mm. Spoke hole diameter. non-drive side to flange. drive side to flange. 1st, check the rim center. Measure and record the width from the rim center to the center of the left spoke hole. Measure and record the width from the rim center to the center of the right spoke hole. First, check the rim center. Note the left spoke hole distance from the rim center. Note the right spoke hole distance from the rim center.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왼쪽 스포크 길이 계산을 위해서 락너트 투 플랜지 길이를 림에서 측정한 왼쪽 길이만큼 왼쪽 값은 더하고 오른쪽 값은 빼서 입력합니다. 왼쪽 스포크 길이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스포크 길이 계산을 위해서 락너트 투 플랜지 길이를 림에서 측정한 오른쪽 길이만큼 왼쪽 값은 더하고 오른쪽 값은 빼서 입력합니다. 오른쪽 스포크 길이까지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 측정을 하면 돼요. 이 오프셋 거리만큼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계산을 두 번 하면 돼요. 스포크를 주문하러 갑니다. 이번에는 13mm 스포크요. 그래서 크로스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이 휠은 플랜지의 스포크를 좌우 교대로 끼우는 표준 방식인 크로스 패턴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휠 빌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프론트 허브입니다.
다음으로 스포크 설치 순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플랜지 사이드 A,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먼저 아웃 인 끼웁니다, 이렇게. 한 칸을 점프를 해주세요. 뒤로 점프해 주시고. 네, 한쪽 플래치 잡이 끝났고요. 초보자를 위해서 처음에는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끼워주고요. 자, 달고 옆에 패드를 붙여줄게요. 이거 괜찮아. 언더라이브 사이드 또 하겠습니다. 언더라이브 사이드에 1, 2, 3, 4, 5, 6, 7, 8, 9, 1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초의 스포크에는 이렇게 태그를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벨보를 1, 2, 3 점프하고 이 다음 스포크에 끼웁니다. 1차 패턴 완성입니다. 두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여기 보시면 밸브 오류 있고 이쪽 방향으로 이제 설치를 계속 할 겁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설치할 거. 자, 보시면 스포크 홀이 깐 이쪽으로 틀어져 있죠? 이쪽으로 이동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끼울 스포크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쪽에 끼워주시고, 그렇죠? 다음 여기에, 자, 방향 이쪽에 가까운 스포크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같은 패턴으로 3홀을 점프합니다. The same pattern, 3홀 점프. 자, 아웃, 인으로 플랜지의 S포크를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3 점프, then 4. 빠지지 않을 정도로 끼워주세요. 좋습니다. 패턴 2 피니쉬. 이제 스포크가 설치된 허브를 밸브 구멍 위치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크로스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 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다시 이쪽 스포크를 설치를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고 끼워주세요. 자, 2단계에서 비틀어 줍니다. Turn the valve in a direction out of contact. 자, 이제 밸브를 잘 보시면서 이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니플이 전부 다 튀어나왔죠?
니플이 전부 나와야지 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조금만 돌려서 이렇게 끼워서 준비를 해주십시오. 전기자전거 스포크는 매우 두껍기 때문에 오버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마지막 과정 플랜지 사이드 A, 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다음 스포크 설치입니다. 네, 빈 홀에 다 끼웠습니다. 빈 구멍에 이제 끼워주시면 돼요. 패턴 됐어요. 네, 원크로스 패턴 피니쉬. 오케이. 넥스트. 원은 스포크 렌치를 사용해서 니플을 조이면서 휠 회전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림 밸브 구멍 옆 스포크에 스티커 같은 태그를 붙입니다. 스포크 니플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집니다. 1mm 스포크 나사선을 남기고 전체 니플을 조여둡니다. 가장 먼저 림이 좌우로 조정이 되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플을 조이면 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넌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플을 조이면 림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스포크 니플을 너무 많이 조였습니다. 니플을 풀어주면 림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왼쪽과 오른쪽 스포크의 장력 파워 밸런스로 림을 이동시켜서 센터에 정렬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I'm gonna center alignment start. Okay. 우와. 스포크 just too long. 오. 여기 닿는 애들은 뭐 조리 없애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 The target tension of about 80% is reached. Using a dishing tool while working can save time. 네, 거의 이렇게 걸쳐지죠? 딱 이쪽 부분도 대줍니다.
그렇죠? The initial left and right tolerance is adjusted to 1 millimeters or less. 네, 상하오차 보시겠습니다. 영상입니다. 두 번째로 림 상하 정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니플을 함께 조여주면 림이 허브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최소 360도 이상 조이거나 풀어야 림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니플을 함께 풀어주면 림이 허브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림의 상하 정렬은 왼쪽 오른쪽 스포크 장력이 같이 조절되어야 동작을 합니다. 톱-to-bottom alignment is time-consuming. The target tension of about 90% is reached. The vertical alignment tolerance is adjusted to 0.5 millimeters or less. If it cannot be adjusted by tightening it, you must loosen the part where the rim is inserted in order to move it. Entry-level rims are not perfectly round. Be careful. This makes precise alignment almost impossible. This results in too much tension rise. The entry level rims have generous tolerances in the weld bead. 자, 상하는 잡았어요. 위아래 잡았고요. 이제 사이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성공입니다. From now on, check the wheel center using a dishing tool. 휠을 조립하다 보면 휠 트루잉 스탠드의 오차로 센터가 조금씩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를 휠 디싱 툴 또는 센터링 게이지라고 합니다. 먼저 넌드라이브 사이드의 디싱 툴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싱 게이지를 틈이 없도록 붙여줍니다. 이제 게이지를 고정합니다. 이제 디싱 툴을 반대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측정 결과 간격이 3mm 정도 남았습니다. 림을 이동시켜야 할 공식입니다. 3mm 게이지 측정값에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림 이동 거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 2mm 림을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왼쪽 니플은 한 번씩 조이고 반대쪽 니플은 한 번씩 풀어서 림의 위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스포크의 장력 변화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작업 전 스포크에 이름표를 붙여서 시작과 끝 위치를 체크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드라이브 사이드의 간격이 없습니다. 양쪽 사이드 측정 거리 간격이 같다면 완벽하게 림은 중앙에 위치합니다. 네, 디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디싱 체크했을 때 여기 금속 부분 네, 거의 이렇게 걸쳐지죠? 딱 이쪽 부분도 대줍니다. 그렇죠?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죠? 자, 림이 센터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 닿는 애들 아까 좌우하면서 reach the target tension of 100% while aligning the wheel left and right once again. 이제 휠 스포크 장력이 균일한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텐션 미터가 있다면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는 스포크가 짧아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핵 검사 좀 해주시고요. 예, 튼튼하네요. 209가 좀 과토크가 되기가 쉬워요. 이것하고 다르게 토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 과장에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위아래 좌우 오차 0.5mm 이하로 정렬해 주시면 휠이 완성됩니다. 풀 길이가 조금 길어서 아스샷을 했어요. 네, 가격 딱 맞습니다. 해는 없을 정도까지. 네, 상하 좌우 다 오차 범위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전거 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